안녕하세요. 모를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단정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25년차 최장수 라디오 DJ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말하기 기술 노하우를 한데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평상시에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왠지 듣고 싶어지는 사람의 말투는 따로 있다. 저는 TV나 라디오에서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 말을 멈추고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지는 사람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제 프로그램에 초대한 게스트를 비롯해 팀을 꾸려 함께 일하는 스태프, 동네 꽃집 주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 학부모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 버스를 기다리며 담소를 나눈 할머니, 병원에서 긴장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준 간호사. 물론 오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사연 속 사람들도 그 대상이죠. 우리 모두 자신만의 언어와 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이제껏 당연했던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 일이 갑작스레 어려워졌을 무렵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소한 이야기에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안도감에 따뜻한 위로를 받는 일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집안일을 할 때,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귀갓길에 그리고 마음이 복잡할 때도요. 문득 귀에 날아든 한마디에 나도 힘내자 하며 의욕이 샘솟기도 했고 뭉클하고 따뜻한 격려를 받기도 했죠. 사람의 목소리는 마음에 직접 와닿는 거라는 사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실감했습니다. 한편 여러 활동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땡땡이라는 새로운 소통수단도 생겼습니다. 편리하다는 면에서는 좋은데 솔직히 좀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고 역시 그렇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공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사람의 목소리로 전하고 받아들인다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건 아닐까요?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목소리일 뿐인데 왜 마음이 놓일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화법을 쓸까? 그걸 알면 평소에 나누는 대화도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라디오를 사랑하는 청취자로서 그리고 그 현장에 몸담은 DJ로서 편안하고 다정한 화법을 구사하기 위해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예민하게 분석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은 하고 뜸들이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걸 하는 시기였죠. 그러자 편안한 화법이 어떤 소재와 준비,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바를 생방송 현장에서 빠짐없이 시도해보고 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혹시 프로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나온 방법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생방송 현장은
초 단위로 진행되어서 오히려 까다로운 방법은 쓰지 못해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일각을 다투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실행 자체가 힘들죠. 상대방에게 제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긴장한 탓에 입을 떼기 어려워요. 말뿐 아니라 저란 사람까지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 마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일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나 불안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야말로 내성적인 데다 걱정도 많지만 그저 꿈 하나로 방송일에 뛰어들어 지금도 조심히 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담력훈련, 사람들 앞에서 프리토크 30분 같은 힘든 방법은 권하지 않을 테니까요. 힘들이지 않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비롯해 프로가 몰래 쓰고 있는 비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시도하고 적용하다 보면 언젠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긴장 풀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뎌 볼까요? 나의 화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배려의 화법.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대충대충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기 코미디언 다카다 준지 씨 역시 매력적인 분입니다. 예전에 준지 씨가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내레이터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원래 시원시원하고 호쾌한 성품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방송을 통해 준지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가시더라고요. 낯선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분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방금까지 터덜터덜 걷던 준지 씨가 보이지 않아 어리둥절해 찾아보면 골목길 한편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고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가 많았죠.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어색하거나 불쾌해지지 않도록 늘 상대를 먼저 챙겼죠. 그렇다 보니 혼자 돋보이려고 하거나 억지스러운 이야기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죠.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유쾌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배려심 아닐까요? 준지 씨와는 제가 대학생 때 광고 촬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촬영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스태프들을 일일이 챙기시더라고요. 심지어 막내인 저에게도 아직 학생이죠? 이렇게 밤새고 학교 가도 괜찮겠어요? 하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젠체하지 않고도 이렇게 상대를 배려할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하고 남몰래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나요?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앞세우고 있진 않나요? 매력을 끌어내는 화법. 또 마스오 기요시라는 사람이구나. 글을 정말 잘 쓴다니까. 저는 학생이었던 1990년대에 그의 이름을 처음 의식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 음악 잡지 기사나 CD 커버 등에서 방대한 지식과 위트 넘치는 비평을 접하고 나서
대체 어떤 사람이 썼을까 궁금했죠. 세월이 흘러 운 좋게도 저는 마쓰오 기요시 씨가 프로듀싱하는 아티스트의 데뷔 프로젝트를 돕게 됐습니다.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엄격하면서도 애정 넘치는 눈길, 음악 저널리스트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빛나는 발상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특히 존경하는 부분은 특유의 단어 고르는 법과 말을 거는 법입니다. 아티스트의 매력을 더 많이 끌어내려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마쓰오 씨는 말이 가진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늘 의식합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나서지 않죠. 어디까지나 본인의 역할은 아티스트가 가장 빛나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저는 에그자일의 노래 티아모에 들어가는 나레이션 한마디를 녹음하면서 마쓰오 씨의 매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프로듀서인 마쓰오 씨, 엔지니어, 레코드 회사 직원이 함께 있었지만 부스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익숙지 않은 음반 제작 현장에서 첫 녹음을 한 후 지금처럼 하면 되나 하며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언하더군요. 듣는 사람 마음에 더 깊이 닿으려면 도입부를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어요. 곡에 담긴 스토리를 더 상세히 상상해보세요. 여주인공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냉정하고 정확한 조언과 함께 상대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서 좋아졌다면 반드시 피드백을 줍니다. 이따금 어려운 주문을 할 때도 있지만 당신에겐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라고 잠재력을 일깨워주죠. 그러면 아티스트는 의욕과 자신감을 더 불태우게 됩니다. 마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의 사기를 북돋우는 명감독, 명코치처럼요. 스튜디오에서 그와 함께 일할 때마다 그 꾸밈없고 주옥같은 화법을 몰래 배우고 있습니다. 다정다감한 화법, 미를 탐구하는 감성과 따스한 마음을 가진 저널리스트 마쓰모토 치토세는 20대 시절부터 저의 본보기였습니다. 첫 만남은 제가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중대한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서는 일할 때보다 더 긴장됩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쓰모토 씨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나중에 결혼식 뒤풀이에서 친구가 소개해준 이후로 지금까지 그녀는 공사를 불문하고 제가 최고로 뽑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쓰모토 씨는 언제 만나도 활기가 넘치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에요. 맞다. 얼마 전에 진짜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며 들려주는 소소한 에피소드는 또 어찌나 따스한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저번에 가게에서 계산하는데 점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만났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이처럼 정말 소소하게 느껴지는 한마디까지 소중히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전해줍니다. 제게는 남의 말을 듣고 어떤 속뜻이 있을까 하고 고심하다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특히 그렇죠. 그러나 마쓰모토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괜한 걱정에 비뚤어진 제 모습이 보여서
이러면 안 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마스모토 씨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마다의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서일까요? 그가 쓴 책을 읽으면 자신과 다른 타인의 가치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심지가 느껴집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매사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너무 경계하지도 말고 일상으로 뛰어들어온 소소한 일들에 기뻐하고 감동해봐. 오늘도 신나고 기분 좋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마스모토 씨는 이런 교훈을 경쾌하게 알려주는 제가 무척 아끼는 사람입니다. 왠지 듣고 싶어지는 사람의 말투는 따로 있다. 저는 TV나 라디오에서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 말을 멈추고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지는 사람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제 프로그램에 초대한 게스트를 비롯해 팀을 꾸려 함께 일하는 스태프, 동네 꽃집 주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 학부모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 버스를 기다리며 담소를 나눈 할머니, 병원에서 긴장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준 간호사. 물론 오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사연 속 사람들도 그 대상이죠. 우리 모두 자신만의 언어와 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이제껏 당연했던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 일이 갑작스레 어려워졌을 무렵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소한 이야기에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안도감에 따뜻한 위로를 받는 일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집안일을 할 때,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귀갓길에 그리고 마음이 복잡할 때도요. 문득 귀에 날아든 한마디에 나도 힘내자 하며 의욕이 샘솟기도 했고 뭉클하고 따뜻한 격려를 받기도 했죠. 사람의 목소리는 마음에 직접 와닿는 거라는 사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실감했습니다. 한편 여러 활동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땡땡이라는 새로운 소통수단도 생겼습니다. 편리하다는 면에서는 좋은데 솔직히 좀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고 역시 그렇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공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사람의 목소리로 전하고 받아들인다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건 아닐까요?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목소리일 뿐인데 왜 마음이 놓일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화법을 쓸까? 그걸 알면 평소에 나누는 대화도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라디오를 사랑하는 청취자로서 그리고 그 현장에 몸담은 DJ로서 편안하고 다정한 화법을 구사하기 위해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예민하게 분석해왔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은 하고 뜸들이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걸 하는 시기였죠. 그러자 편안한 화법이 어떤 소재와 준비, 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바를 생방송 현장에서
빠짐없이 시도해보고 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혹시 프로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나온 방법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생방송 현장은 초단위로 진행되어서 오히려 까다로운 방법은 쓰지 못해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일각을 다투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실행 자체가 힘들죠. 상대방에게 제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긴장한 탓에 입을 떼기 어려워요. 말뿐 아니라 저란 사람까지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 마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일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나 불안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야말로 내성적인 데다 걱정도 많지만 그저 꿈 하나로 방송일에 뛰어들어 지금도 조심히 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담력 훈련, 사람들 앞에서 프리토크 30분 같은 힘든 방법은 권하지 않을 테니까요. 힘들이지 않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비롯해 프로가 몰래 쓰고 있는 비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시도하고 적용하다 보면 언젠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긴장 풀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뎌 볼까요? 나의 화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배려의 화법.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대충대충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기 코미디언 다카다 준지 씨 역시 매력적인 분입니다. 예전에 준지 씨가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내레이터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원래 시원시원하고 호쾌한 성품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방송을 통해 준지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가시더라고요. 낯선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분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방금까지 터덜터덜 걷던 준지 씨가 보이지 않아 어리둥절해 찾아보면 골목길 한편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고 너스레를 떨고 있을 때가 많았죠.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어색하거나 불쾌해지지 않도록 늘 상대를 먼저 챙겼죠. 그렇다 보니 혼자 돋보이려고 하거나 억지스러운 이야기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죠.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유쾌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배려심 아닐까요? 준지 씨와는 제가 대학생 때 광고 촬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촬영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스태프들을 일일이 챙기시더라고요. 심지어 막내인 저에게도 아직 학생이죠? 이렇게 밤새고 학교 가도 괜찮겠어요? 하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젠체하지 않고도 이렇게 상대를 배려할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하고 남몰래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나요?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앞세우고 있진 않나요? 매력을 끌어내는 화법. 또 마스오 기요시라는 사람이구나. 글을 정말 잘 쓴다니까?
저는 학생이었던 1990년대에 그의 이름을 처음 의식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 음악 잡지 기사나 CD 커버 등에서 방대한 지식과 위트 넘치는 비평을 접하고 나서 대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궁금했죠. 세월이 흘러 운 좋게도 저는 마쓰오 기요시 씨가 프로듀싱하는 아티스트의 데뷔 프로젝트를 돕게 됐습니다.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엄격하면서도 애정 넘치는 눈길, 음악 저널리스트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빛나는 발상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특히 존경하는 부분은 특유의 단어 고르는 법과 말을 거는 법입니다. 아티스트의 매력을 더 많이 끌어내려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마쓰오 씨는 말이 가진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늘 의식합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나서지 않죠. 어디까지나 본인의 역할은 아티스트가 가장 빛나도록 돕는 것이니까요. 저는 에그자일의 노래 티아모에 들어가는 나레이션 한마디를 녹음하면서 마쓰오 씨의 매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프로듀서인 마쓰오 씨, 엔지니어, 레코드 회사 직원이 함께 있었지만 부스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익숙지 않은 음반 제작 현장에서 첫 녹음을 한 후 지금처럼 하면 되나 하며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언하더군요. 듣는 사람 마음에 더 깊이 닿으려면 도입부를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어요. 곡에 담긴 스토리를 더 상세히 상상해 보세요. 여주인공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냉정하고 정확한 조언과 함께 상대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서 좋아졌다면 반드시 피드백을 줍니다. 이따금 어려운 주문을 할 때도 있지만 당신에겐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라고 잠재력을 일깨워주죠. 그러면 아티스트는 의욕과 자신감을 더 불태우게 됩니다. 마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의 사기를 북돋우는 명감독, 명코치처럼요. 스튜디오에서 그와 함께 일할 때마다 그 꾸밈없고 주옥같은 화법을 몰래 배우고 있습니다. 다정다감한 화법. 미를 탐구하는 감성과 따스한 마음을 가진 저널리스트 마쓰모토 지토세는 20대 시절부터 저의 본보기였습니다. 첫 만남은 제가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친구의 중대한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서는 일할 때보다 더 긴장됩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쓰모토 씨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나중에 결혼식 뒤풀이에서 친구가 소개해준 이후로 지금까지 그녀는 공사를 불문하고 제가 최고로 뽑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쓰모토 씨는 언제 만나도 활기가 넘치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에요. 맞다. 얼마 전에 진짜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며 들려주는 소소한 에피소드는 또 어찌나 따스한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저번에 가게에서 계산하는데 점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만났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이처럼 정말 소소하게 느껴지는 한마디까지 소중히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전해줍니다. 제게는 남의 말을 듣고
어떤 속뜻이 있을까 하고 고심하다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특히 그렇죠. 그러나 마스모토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괜한 걱정에 비뚤어진 제 모습이 보여서 이러면 안 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마스모토 씨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마다의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서일까요? 그가 쓴 책을 읽으면 자신과 다른 타인의 가치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심지가 느껴집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매사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너무 경계하지도 말고 일상으로 뛰어들어온 소소한 일들에 기뻐하고 감동해봐. 오늘도 신나고 기분 좋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마스모토 씨는 이런 교훈을 경쾌하게 알려주는 제가 무척 아끼는 사람입니다.